네, 여러분, 저는 지금 상암 스타디움,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, 시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구단 측에 제의를 해서 이렇게 시축을 하게 됐습니다. 저 화면 그대로고 네. 손흥민 선수 패스 받아서 가수 임영웅 씨가 골을 넣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? 이게 뭐 보알레라고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데 예. 아마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축구장이 있어요. 저도 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축구장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데 예. 그냥 딱 한마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우 인생에서 정말 부러운 그 장면이다. 손흥민 선수 보는 것도 어렵고 임영웅 그 가수 보는 것도 어려운데 두 사람이 저렇게 예, 사진까지 착각하는 그 하이파이브 모습까지 보이면서 뒤에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까지 보이니까요. 참 부럽다. 부러울 수밖에 없다. 저도 저기에 좀 있을 걸라는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두 선수의 만남은 뭐 자세한 영상 뭐 나중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도 한번 나중에 공개가 될 겁니다. 아, 요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임영웅 씨 뭐 대스타죠. 임영웅 씨와 스포츠타 손흥민 선수의 만남 얘기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.